변호사님,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 기념 행사에 참석을 해서 기념사를 했어요. 그 발언 내용을 놓고 지금 정치권에서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무슨 말을 했냐면은, 왜곡된 역사인식과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북한이 다시 침략할 경우 유엔사의 전력이 자동 작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을 합창했으며,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미대한다는 허황된 가짜 평화 주장을 폈다. 자유 대한민국 국가 안보가 치명적으로 흔들릴 상황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른바 이런 사람들을 반국가 세력이다,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지금 야권에서는 뭐 너나 할것 없이 입 달린 사람들은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종전선언을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 뻔하지 않습니까? 뻔하죠. 저희도 알고 있죠. 그런데 이런 글을 쓴 사람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냐? 참모들이 그렇게 쓴 것이냐? 그 사람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전임 정권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았고, 그러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48%가 이재명을 지지한 사람들도 다 반국가 세력이냐 하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게 저도 뭐 뉴스를 보고 다 알았습니다만은 그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이 보수 쪽 입장에서 볼때 그런 평가를 내릴 만하죠. 그렇죠. 그거는 뭐또 발언 장소가 자유총연맹 좀 보수적인 단체 아닙니까? 여기에서 발언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 반국가주의 세력 이 말은 하고 싶은 보수 세력이 많았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그랬겠죠. 그게 뭐또 했다가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난리가 나니까 어지간한 사람은 말을 못 해요. 반국가 세력이 이건 사실관계를 물론 쭉 합쳐서 보니까 이런 평가를 나는 내리겠다. 그걸 대통령이 말한 거고, 그거는 대통령이 말했건 참모가 말했건 뭐 그건 대통령의 말이죠. 참모가 대통령의 뜻하고 다르게 말해가지고 이해할 리가 있습니까? 대통령 말 맞아요, 그거. 맞는데 지금 보면 그 지금 야당의 더불어민주당의 그 비난하는 사람들 말을 보면 망언이니 하여튼 뭐 그리고 또 웃기는 게전 정권에 대해서 그런 말을 왜 못합니까? 얼마든지 대한민국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데고 그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그런 말할수 있는 겁니다. 북한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하는 말이 북한이 약속하면 그걸 믿고 우리는 무장해제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전 세계적으로 있죠. 말만으로 평화가 보장됐으면 전쟁이 안 일어나야 돼요, 보면. 우리 2차 세계대전 그거 아시잖아요. 챔버레인인가 영국 그 수상이 나치의 히틀러 말 믿고 대비 안 했다가 2차 대전까지 나와서 그큰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아니, 문재인 정권이라든가 어느 정권에서 북한하고 북한의 김정은이가 아, 우리 평화 약속합시다. 우리도 무장해제하고 하겠다. 그래가지고 놔두면 그걸로 평화가 보장됩니까? 평화는 누가 뭐래도, 예? 힘이 있을 때 보장되는 겁니다. 힘이 있으면 그쪽에서 우리를 침략 못하게 만드는 게 평화지. 우리가 그쪽 말 믿고 무장 완전히 해제했을 때 평화가 절대로 보장된 게 아니거든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입장에서 아마 그런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현직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이거는 그 어떤, 사안에 대한 평가 문제, 어떤 자기의 의견, 이런 거라면 있죠. 이 더불어민주당도 비판할 자유가 있죠, 당연히. 있지만은 정상적, 논리적으로 비판을 해야지. 이렇게 대통령 말이 자기들 주장하고 틀리니까. 심한 소리 하면 X 소리로 취급하고 지금
대통령의 말을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논쟁은 어떤 논리나 어떤 사실에 근거한 게 아니고 네. 우리 말에 틀리면 이거는 배척 몰아내야 돼. 네. 이렇게 완전히 없애야 할 세력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으면 자기들이 왜 반국가 세력이 아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국가 세력이고 종전선언을 했다면 누가 했는지 다 아는데 그러면 다 아니까 대통령이 직접 찍어서 말은 안 했지만 다 아니까 하면 논쟁을 벌이라는 거예요.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실제로 지금 이 종전선언을 공식적으로 한 게 2020년 9월 네. 그때 코로나 때 유엔에서 예. 화상연설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시각이 바로 예. 해수부 공무원이 피격돼갖고 거기서 화작이 되는 그런 상황에 그 종전선언을 유엔 연설에서 화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요. 보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해수부 공무원 그거 아니, 월급으로 몰아야지 종전선언에 좀 밑받침이 되겠다 예. 했는데 그리고 바로 예. 그 다음에 9월 20일 또 이제 뉴욕 유엔 본부에 직접 가서 그때가 이제 유엔 동시가인 남북한 30주년을 기념해서 가가지고 남북미 아니면 남북미 중 이 세 나라 네 나라가 당사국이 종전선언을 함께 선언하자고 또 제안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북한의 김여정이가 종전선언은 흥미 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다 이렇게 하고 또 화답까지 했습니다. 북한의 좋은 발상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팩트이고 그 종전선언을 계기로 해서 그걸 주장하면서 우리 안보에 엄청난 구멍을 낸 겁니다. 그렇죠. 예. 그 종전선언이 돼서 유엔사가 해체되면 우리 안보에 큰 구멍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선언 자체만으로 뭐 어떻게 뭐 근데 그 논리적인 귀결이죠. 그 유엔사가 해체되는 게 사실 우리나라 국방을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국방을 자기 나라 힘만으로 한데는 없을걸요 아마. 네. 미국도 나토라고 해가지고 유럽하고 같이 하지 않습니까? 같이 하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만 혼자 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세계 어느 나라치고 좀 자유 특히 민주주의 국가는 있죠. 혼자서 자기 국방을 한 나라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러시아, 중국 이런 거대한 독재주의 국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 문재인 정권의 말대로 하면 있죠. 이거 우리 유엔사는 해체되면 나갈 거니까 유엔사라는 게 바로 미국이 주도하는 네. 겁니다. 미국의 군사력이 그 사실 유엔사라 하지만 뭐 유엔사 그 저기 한데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들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큰 뭐 도움을 줄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 적으로. 근데 미국이 주도인데 미국을 나가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결국은. 네. 그럼 우리나라 국방을 우리 힘으로 한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특히 그런 종전선언을 뒷받침하게 해서 남북 군사합의가 9.19 합의가 이루어졌지 네. 않습니까? 네. 거기 보면은 완전히 무장 해제를 하는 그런 선언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전방의 GP도 다 부식을 했고 방송도 안 하고 대전차 지뢰 이런 것도 다 철거해갖고 아주 그냥 고속도로를 네. 떨어준 거예요. 남침할 수 있는. 더군다나 USB 예. 그 정상회담에서 건네준 거 이런 거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예. 반국가 아 그게 반국가 행위지 그 어느 걸 그런 반국가 행위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좀 전에 잘 말씀하셨는데 USB 계속 보수 쪽에서 예. 그거 내용이 뭐냐 예. 알려달라 해도 지금 더불어민주당 항구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반국가 행위가 아니라면은 예. 거기에 뭐 저기 이미자 씨 노래가 들었는지 예? 예. 나만의 뭐 오징어 게임 영화가 들었는지 밝히라 이거예요. 그런 걸 밝히고 나서 반국가 행위냐 아니냐 그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적절하냐 아니냐 그걸 이야기해야지 우리가 그렇게 밝히라고 하는 USB 안의 내용을 사실 뭐 아닌 말로 그 안에 우리 남한의 저 대한민국의 군사에 관한 정보라든가 예. 그다음 무기 배치, 그다음 그 군사 배치 이런 게 다 들었다면 그거는 적에게 완전히 그냥 통째로 내준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그 정보를 그렇죠. 군사 정보를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여하튼 저는 뭐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왜냐하면 그렇게 몰래 주고 내용을 못 밝힐 때는
자기들이 그런 곡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못 밝히는. 그런 걸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논리적인 근거를 대응하면서 이 반국가 세력의 발언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지. 지금은 이건 에거지 쓰는 거에 불과하거든요. 뭐 북한도 그렇습니다만 중국에 가서는 또 뭐라 하겠습니까? 중국에 요구하는 그 삼불정책, 예. 그걸 받아들인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 주권을 포기한 건 다름없는데, 예. 그게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그 반국가 세력이 다른 게 아닙니다. 예. 이번에 꼭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 안보라든가 그걸 다 포기해버리고 우리 주권을 양보를 했다면 그게 반국가 세력이죠. 이번에 그 제 미국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클래시파이드 된 그러니까 비밀로 분류된, 예. 그걸 그 플로리다에 있는 마랄라고라고 트럼프 대통령 별장으로 별장이죠. 마랄라고 엄청나게 가져갔어요.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 된지 압니까? 기소도 반역죄로 기소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비밀 문건을 푸틴한테 넘겨주지도 않았는데, 예. 가져간 거 가져가서 보관한 것만으로 국가 반역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다. 왜냐하면 그게 그 말하려고 별장 안에 화장실에도 쌓여 있고 그 누구나 접근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안에 사실 중요한 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이게 국가 보안인 안보라는 개념, 이걸 특히 국가 최고 지도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요구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가장 국가의 중요한 정보를 지금 하는 게 국가 최고 지도자, 군 통수권자 아닙니까? 이 사람이 안보 관념이 흐트러지면 국가가 만약 고 교수님은 제가 안보관념이 흐트러진다고 해가지고, 네. 우리나라 위험 별로 없어요. 네. 그렇지만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안보관이 틀려지면은 국가 전체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누란의 위기라 그러죠. 그렇죠. 아주 위기에 처하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트럼프와 같은 예를 비추어 봐도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있죠. 그 USB, 네. 그 다음 종전선언 이런 게 충분히 반국가 행위라고 볼 만한 여지가 있는 거죠. 뭐 대통령실에서는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니까 꼭 문정권을 겨냥한 말이 아니라 일반적인 언급이다. 예. 그러니까 경제에 해를 끼치는 사람, 안보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은 반안보 세력, 반경제 세력들이고 그런 사람들의 말로 반국가 세력. 그럼요. 그런 일반적인 것을 얘기한 것이고 또 하나는 TPO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시간과 장소의 상황에 따라서 그 자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도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6.25 전쟁에도 참전했던 사람들도 있고 좀 그런 보수적인 분들이 많이 모이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좀 얘기를 한 거지 메시지가 일관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종전선언을 왜곡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야말로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라 극우 유튜버의 언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갈등을 조장하는 대통령 사과해라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일학에도 이제 들어왔으니까 뭔가 정치적 목소리를 내야 할 거 아닙니까? 반국가세력 폭력적 언동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 보좌진이 그런 글을 썼다면 문책을 해야 하고 집권세력이 만약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국가유기다 이렇게 또 한마디 거들고 나섰네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예. 그, 뭐 한 사람이 제발이 저리다 하는 말 있잖아요. 예.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만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반국가 행위를 한 것도 없고, 네. 떳떳하게 밝힐 수 있다면 그게 뭐 문제입니까? 반국가 세력은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니까 지금 벌떼같이 일어섰다는 거는 오히려 자인하는 게 아닌가. 우리가 그런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그, 뭐, 보수 세력이라 그러지만, 국민 중에 42% 이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네. 윤석열 대통령 그 사람들의 의사를 갖다가 대변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럴 경우에 그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나오고 극렬하게 나오는 게 오히려 스스로 좀 자격지심이 있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이게 특정 세력을 지칭한 건 아니다 했는데, 예. 저는 오히려 그냥 특정 세력 하는 게 좋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문재인 정부 그 반국가 세력이 맞다. 예. 아, 그 한 거 지금까지 한 문정권에서 한 행동이 그 자체가, 예.
반국가적인 행위를 많이 벌인 것 아니냐면서 아까 제가 열거했던 뭐 남북 군사합의라든가 이런 걸 다 들으면서 아, 그 사람이 반국가 세력이지 누구냐 하고 딱 이렇게 정면으로 치받고 나섰더라고요. 그 대통령실은 뭐 저는 뭐 사실은 저 나름으로서는 직접 지목해도 되는데 예. 점잖게 한 게 좋고 그렇죠. 그다음 이 정부 대통령 이 우군들 예. 뭐 김기현 대표도 그런 말을 한 것 같더라고 비슷한 말을 예. 이런 맞아요. 식으로 치고 나가면 이제 국민의 힘이 할 일이 바로 그겁니다. 대통령이 어떤 이런 말에 대해서 어떤 그 응원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뭐 홍준표 대구시장은 또 뭐 또 나섰다는 말을 들을 수는 있는데 네. 홍준표 시장은 뭐 어떤 보수의 어떤 자기가 지금 대표자가 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어떤 그 홍준표 시장도 참 또 보수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네, 좀 말이 좀 어떨 때 좀 강해가지고 또 대구는 보수의 성지 아닙니까? 우리 시장인데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말 하는 거는 뭐 당연히 이해는 되고요. 예. 그리고 이게 그 불감청이나 고소원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마디 그렇게 더불어민주당에서 막 공격해 올 때 하고 싶은데 대신에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대통령의 발언은 정확한 팩트에 근거한 것이다. 우리도 아다시피 그 종전선언을 이뤄내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얼마나 북한화에 대해서 저자세 외교를 펼쳤습니까? 예. 그거 하나 만들어내려고 온갖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에서 품격이라든가 국가의 권위 이런 네. 것까지도 그냥 내팽개쳐서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이 엄청나게 상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반국가 세력이죠. 그렇죠. 딴 게 반국가 세력입니까? 네. 반국가 세력이란 게 이 더불어민주당을 잘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논쟁을 가지고 지금 뭐 정치권에서 신랄하게 뭐 말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만은 대통령이 발언한 그 내용의 취지라는 것은 우리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자. 그렇죠. 아무도 넘보지 못하게 그렇게 해야지 가짜 평화가 지금 드러난 것 아닙니까? 네. 네. 국가 간의 그 약속이라는 게 힘이 뒷받침되지 않은 국가 간의 약속이 얼마나 허망한 걸 보는 네. 게요. 구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우크라이나에 핵무기가 한 400개 정도 있었는데 네. 그때 러시아가 야 핵무기 다 넘겨줘. 난 너희들 절대로 안 침략 안 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이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죽고 있는데 네. 그래서 국가 간의 약속이라는 건 있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힘이 뒷받침되지 않고 힘 센 사람은 지킬 수 있어요. 네, 그럼요. 네. 네. 힘 약한 사람은 힘 센 사람의 약속을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핵을 가졌다는 거 있죠. 네. 이거는 재래식 무기에서 북한하고 우리가 뭐 이렇게 싸울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핵을 가지면 이거는 완전 비대칭 전력이 돼가지고 예. 아주 우리가 불리해집니다. 그럼요. 이런 상태에서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미국이 지금 유럽에 제공하는 핵우산만큼 우리를 제공해준다. 그게 바로 유엔사가 있고 한미 방위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래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거는 북한이 핵을 가졌어도 북한도 핵을 맞으니까 자기들 핵무기 쓰면은 김정은이가 그러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믿음 가지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 그 다음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우리 그거 북한 말 믿고 우리 그 종전선언해서 한미연합사 또는 유엔사 해체하자 그러면 그건요. 우리는 누가 지켜줍니까? 핵에 대해서는 바로 윤 대통령이 지지한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바른 역사관 명확한 안보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이야기한 건데 네. 무슨 그 전 정권하고 싸움 붙자는 취지로 말한 것처럼 그리고 전 정권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예. 없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비난하고 있거든요. 예. 좀 그 물론 그런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 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좀 좀 좋은 쪽 면으로도 이야기를 해야지. 그리고 비난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좀 아니, 제대로 해야지. 반격을 하고 비난을 하더라도 자기들이 저지르는 문제에 그러니까요. 대해서 반성을 하고 아니 북한이 지금 저렇게 핵을 개발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안보에 대해서 엄청난 비대칭 전력이 생겨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 누가 한마디도 안 하고 한마디 반성이라든가 사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 더불어민주당 문제는 항상 우리나라만 잘못했고 대한민국만
우리나라만 좀 사상 삐려라 북한한테. 예. 뭘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배알도 없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